상임합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갑자기 육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벌써 2년 전인가 봐요. 횡성에 놀러 갔다가 횡성 시장에서 먹은 그 육회의 질감과 이 맛이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서 한번 가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가게 됐어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춥지만 그 추위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계절인 겨울이 왔습니다. 사장님, 육회 하나 포장해 주시겠어요? 예.
아, 고소하다. 짜짜. 어느새 신생식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버렸고 영업 손실마저도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국민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종합 심리 검사를 받은 조 씨는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강원도라서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온이 영상 한 2도 정도? 새벽에는 영하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올 때 침낭을 동계 침낭을 준비해서 와서 다행히 따뜻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요. 요 부탄가스 요 난로 요게 되게 크기는 작은데 요 카니발의 이 실내 온도를 한 7-8도 정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차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전석 쪽에 그 창문은 살짝 열어놨어요. 아무래도 이 부탄가스 난로를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도 비치를 해서 그리고 제 저번 영상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 베드로 님이신데 밤에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녕하세요 베드로님. 화장실이 없을 때는 차량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소변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태근박 위주로 차박을 가기 때문에 보통 큰 거는 차박 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니 이 베드로님이 그 소변통이 궁금하다고 다시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갖고 다니던 소변통은 떨어뜨려서 깨지는 바람에 얼마 전에 그 알리에서 그냥 저렴한 그 소변통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한 5,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룻밤 뭐 급한 소변을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용량이 2리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 뭐 차에서 급할 때 그 생리 현상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강원도 횡성에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